최근에 이쪽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제2 확산 상황인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그 절정이었을 때반 정도로 줄어들긴 했어도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라서 사실 이렇게 안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좀 느슨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위험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불과 몇 달이 지나긴 했지만 저희 집사람을 굉장히 살뜰히 챙겨주시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닌데 같은 그집 앞에 살았던 분이시라서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친딸처럼 이렇게 아껴주시던 분인데, 그분과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이 지역, 애틀랜타 지역에 한 분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막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잘 받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듣게 된게 그런 일로 하여금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이제 권사님한테 생기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또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좀 마음의 정리가 되고,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사실 그냥 위로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뭐 답답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뭐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위로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주위에서 조금씩 일어나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제 미디어 위원회 제1총무를 맡고 있는데요. 예, 사실 미디어 위원회가 뭐 일단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찍고 유튜브 같은데 교회에서 올리고 그러긴 해도 안 해도 그만인 정도지 뭐 사실 학교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면서 학교에 이제 카운슬러나 학교 그뭐 교장이나 뭐 어쨌든 이그 교육감이나 이제 이런 쪽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아마 공론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예, 이 미디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미디어는 제일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회의를 하고, 이 대면 예배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처음에 우리가 어줍잖게 하던 정도의 미디어 그 예배를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바꾸는 그 과정 같은 것들을 계속 고민해 가면서 이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저는 이제 미디어 위원회 또 일총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페이를 받으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도 이제 뭐 밀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다행히 그래도 많이 만나진 않고 웬만하면 전화 통화나 화상 전화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면 접촉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제는 한약세 달쯤 된것 같아요. 한세달 정도 된것 같은데 영상 쪽을 담당하시는 영상이 바뀌고 그러는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집사님 한 분과 그 전체적인 영상에 대한 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카메라를 담당하시는 집사님 이두 분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따로따로 걸린 것 같진 않고 그렇게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따지고 뭐 교회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스텝이죠. 근데 그때 이제 교회 행정실을 맡고 있는 집사님이 이제 저희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장석교회라고 거기 제가 청년 일부 회장일 때 2부 부회장이었던 누나죠. 저는 그냥 누나라고 부르는 게 편한데, 이분의 남편이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 남편분까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좀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이 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신방 같은 게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영상 제작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 영상을 이제 편집하고 그러는 것들을 도맡아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까지 걸린 거예요. 네 분이 걸린 거죠, 교회에서. 근데 같은 시기에 다 걸렸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위기 의식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또 개개인이 그냥 걸리고 끝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한국에도 요즘 뭐 안방에 이렇게 화장실 따려는 집들은 많이 있겠지만 좀 여의치 않으면 사실 한 집에 화장실 하나인 경우도 많잖아요. 미국은 아무리 조그만 집도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 별로 없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주로 안방에는 화장실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집이 작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름 격리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분이 걸렸는데 좀 걱정됐던 건 이제 가족들이 걸리면서 퍼지지 않을까를 걱정했는데 그런 일은 안 생겼습니다. 다행히. 그래가지고 이 네 분이 한 2주 정도 자가격리하면서 완치가 되었어요. 이분들 중에 두 분은 나이 많으신 분도 한 분 계셨고 한 분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수술도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 분이 다 약간의 미열 정도 그리고 약간의 뭐 근육통 정도로만 지나갔지 그 이후에 후유증도 없고 그냥 보통 감기보다 못하게 지내갔다고 이분들 표현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차원에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 최근에 이쪽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처음 들은 얘기라서 전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또 애들끼리 SNS를 하기 때문에 그 거짓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였고 그런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저희 집의 학교들은 굉장히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그 CDC에서 알려주는 그 원칙들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교를 지금은 저번 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에는 일주일에 두 번, 다음 주부터는 매일 가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꽤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마음 한편엔 미국이라는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꽤 나오는 것과 온라인으로 계속하는 것 지금 상황이면 사실 전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나가는 거 싫어하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 온라인 수업하면 컴퓨터가 바로 옆에 있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은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코로나가 무서운 건 부모들이죠. 아이들은 쉽게 지나가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옆에 학교. 그러니까 저희 학군에서 하나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 학교 애들이 이제 반이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풋볼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진 거예요. 풋볼팀에 코로나가 돈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뭐 전체가 다 걸린 건 아닌데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걸리다 보니까 어른이 걸리면 격리하기가 쉬운데 아이들이 걸리면은 증세가 많지가 않고 부모들한테 그냥 쉽게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풋볼팀에 한 그 흑인 아이인데 그 흑인 아이의 부모가 코로나에 걸려서 두 분이 다 사망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우리 애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주 어떤 아이인지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 정도니까 어쨌든 그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서 이 흑인 아이 이 아이가 뭐 얘 하나인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우리 애들도 모르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이들이 고아가 된 거예요. 사실 이거까지는 저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파력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제가 어제 새로 들은 내용 중에 가장 기막혔던 내용이 이 풋볼팀에 백인인데 굉장히 이쪽에서는 부유층의 아이들이었다고 그래요. 돈 쓰는데 큰 문제가 없고 집에서 재력적으로 잘 보탬이 되는 그 가정이었나 본데 그 엄마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그냥 코로나에서 사망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아이들이 넷이래요. 형제가. 남자 여자 성비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넷인데 이 네 명의 아이들을 놓고 엄마가 케어를 못하니까 아빠가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면서 학교에 이제 카운슬러나 학교 뭐 교장이나 뭐 어쨌든 이 그 교육감이나 이제 이런 쪽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아마 공론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풋볼팀에 부모님들이 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입양자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네 명을 그냥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집에서 한 명씩을. 뭐 그건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아이들을 네 명을 버리고 그 아빠가 도망갈 수 있느냐. 물론 그 아빠는 자녀들에 대해서 케어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만 케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고 이게 도망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안 가죠. 이게 미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내가 직접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이것을 세상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이렇게 보거나 그래도 예. 평일 뭐 저녁에 이렇게 저는 이제 둘로스 시리 그 홀 거기 공원이거든요. 되게 예쁜 공원인데 둘로스 시리 홀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백인들이 요즘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평일 저녁에. 근데 마스크 쓴 사람은 프로나 될라나?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뭐 반갑다. 물론 동네 사람들이니까 더 친하겠죠. 그런 거 보면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주말엔 더 심하죠. 주말에는 도깨비 시장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듭니다. 뭐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별로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의 현실입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니는 이 학교는 정말 CDC 가이드를 잘 따라서 잘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여기 학교에 기숙사에 있죠. 기숙사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라서 저희가 타주에서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얘가 그래도 어쨌든 로컬 이 지역의 학생이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부탁 오는 게 많아요. 뭐 좀 사달라, 뭐 좀 사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야 될 것들 같은 것들도 준비할 수 있게 재료 같은 것도 사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학교에 가거든요. 대학교에. 근데 학교 내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철저하게 마스크 씁니다. 그리고 절대 여럿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냥 띄엄띄엄 두 명, 세 명 마스크 쓴 채로 그 정도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제 그 정도지 절대 아이들은 철저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데 어른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이 어른들 좀 각성해야 될 것 같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